아까 시안이한테 물어봤는데 시안이가 하래. 드라마? 드라마를. 시안이가. 한 이틀, 삼일을 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엄마 작년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했잖아. 그 제목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더 제가 그래서 한번 포기했다가 이 사람이 또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라고. 그래서 사실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서 저희가 간다고 했는데 예상은 해요. 분명히 아버님, 어머님도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응원해 주마 하실 텐데 이번 경우는 약간 좀 제가 어머니, 아버님 힘드니까 워낙에 제가 좀 무겁기도 하고 나는 하든지 안 하든지 네 의견에 항상 응원한다. 야, 항상 편이래. 와. 좋은 재능을 가졌으니까 멋지시다. 와. 하는 것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 네가 그 결정하기가 어렵겠지. 근데 나는 얼마든지 너를 네가 결정을 하면 도와줄게. 최선을 다해서. 힘들 텐데도 그냥 항상. 와. 당신도 그러면은 며느리나 사위를 보면 항상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거야? 살림남이라는 부를 제대로 안 봤구나 이제 그러겠지.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군.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새로 이사 가는 집에 그 집이 넓으니까 두 달 반 정도 그 집에 우리가 아예 기생을. 야, 넓은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것부터 생기는구나. 제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각 썼을까? 아빠는 너무 극단적이야, 사람이. 어떻게 너는 네 가족을 위해서, 네 마누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나는 내 색시를 위해서. 너무 나는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 한다는 거야. 설거지를 그럼 네가 책임진다. 그럼 어머님 저 그러면 좀 신세 편히해. 저기 편히해. 편히해. 편하게 하래네. 아유 세상이 너무 좋다. 엎치락 뒤치락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싶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 끝에 아버님 어머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제가 드라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가오 씨가 여느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너무 큰 소리를 쳐서 그런 스타일 아닌데 그래서 한번 그게 이제 허풍이 될지 아니면 정말 진심이 될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